회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언덕 갈보리 산 언덕에 세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양쪽 두 십자가 사이로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 좌우편에 선 두 십자가에는 강도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달린 십자가였습니다. 한 강도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얼굴을 찡그리고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을 내뱉던 강도가 있었고, 또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완악한 강도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비알량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세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계의 십자가 다 종류가 다름을 말씀하는데 하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하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십자가고 하나의 십자가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타 종교와 별반 다름이 없는 윤리와 도덕만을 외치는 종교일 뿐일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이 새 십자가, 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의미를 말씀드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십자가 중에 멸망받는 십자가가 멸망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흉악범을 처형하는 방법에 있어 세 가지 종류의 특징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형 은도의 방법은 산 사람을 나무에다가 묶어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칠해서 밑에는 나무토막을 얹고 해가지고 그 산 채로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인 화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사형법은 짐승 가죽에다가 물을 적셔서 푹 불린 뒤에 그 가죽을 펼쳐놓고 멍석 말듯이 죄수를 그 가죽에 물 젖은 가죽으로 말아서 묶어가지고 광야에다가 던져버리는 사형법이 있는데 떼약볕 아래서 수증기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조금씩 가죽이 오므라들면서 산 사람을 옥죄어서 압사시키는 압사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의 사형 은도 방법은 가장 흉측한 방법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정말 중죄인들에게만 가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문장에서 그 사형 집행 장소까지 이르는 그 거리 동안에 사람들을 사일나게 만들어서 그 죄수가 끌려갈 동안에 그리 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침을 뱉게 했고 모욕을 주게 했고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감을 다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세운 법대로 원치 아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을 뱉었고 욕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죽으로 만든 특수 채찍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쇠 조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매를 치는데 흉악범들에게는 그 매를 120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치면 살이 너무 많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니까 고도로 숙련된 채찍꾼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채찍을 떼는데 고통만 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마친 뒤에
그 죄수를 십자가에다가 15cm 내지 25cm 되는 큰 대못을 준비하여 손바닥을 박고 발바닥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은 12시간도 견디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6시간 반 만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실 때 그 두 강도에 관하여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관하여 행악자 그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두 강도의 이름은 나이 스미스와 가이 스미스라고 전해지는데 이 스미스라는 성이 같음을 보면 형제간이나 아니면 친지라고지 않을까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죄수가 형제간이든 어쨌든 간에 분명한 흉악범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극명히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가운데 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막 악랄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눈에 핏기를 피우고 막 악랄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 은도를 받은 죄수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죽어갈 때 이렇게 자기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망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중죄를 저지른 것에 관하여 부끄러워하고 좀 미안해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죄수들은 자신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 악독해진다는 거예요. 눈에 핏기가 서려 있고 간수들 아예 막 저주를 퍼붓고 판사나 목사가 관계없이 그냥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기 싫어서 시큼은 두근을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두근을 툭 씌워버리고 집행하면 그냥 수의지에 뚝 눌리면 떨어져가지고 목이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전기에 걸려 감전돼서 죽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천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보면 사형 은도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완악하게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악랄한 악독한 말을 퍼부으면서 그 순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십자가를 가운데다 두고 이 한편 강도는 멸망을 선택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백성들, 그에 몰려들은 모든 군병들도 다 로마 법에 따라 죄수형을 받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을 때 함께 십자에 못 박힌 한 죄수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는데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주님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한 사람은 완악하여 저주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마음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달게 느껴져서 아멘하여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데 간혹 마음이 완악하여 자신도 그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시험당하고 교만하여 은혜 받고 있는 사람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막 속으로 욕하면서 저게 뭐가 좋아서 시집거리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시험받는 사람이 혹가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묵상해요. 이게 심장이 떨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화답할 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지 자신의 교만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찾고 구하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은 십자가 그 뒤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강도는 주님 앞에 한 것 있다면 죄진 것밖에 없지만 자신의 마음 열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살 길, 구원받는 길은 주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임을 알아 주는 그리스도시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미래가 바뀌고 그 영혼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잔당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교회를 향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걸리기만 하면 다 때려 죽인다고 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예수의 임지 앞에 예수의 나타남 앞에 사울은 그의 교만이 꺾이고 다시는 핍박자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찬양으로 다가오시고 기도할 때 다가오시고 말씀 들을 때 다가오시고 외로울 때 다가오시고 슬플 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자기가 죄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제 우리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겸손히 구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는 흉악범이 지는 겁니다. 잔인 무도한 헤롯 왕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질 법한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히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평화를 사랑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내 백성 아래에 있으면 두 눈을 빼겠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임금의 장자인 아들이 아버지 몰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두르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둘른 그 가운데 하룻불을 피우고 새 장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하룻불에다가 새 장사를 이렇게 달구었습니다. 멀게 달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극에 따른 새 청사를 들어서 아들 한 눈에다가 찔러 넣었습니다. 눈이 찌지직하며 태워 한 눈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청사를 빼서 다른 아들의 눈에 박는 게 아니고 자신의 눈에다가 그 폭게 다른 청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눈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행동은 뭐냐면 내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두 눈을 뺀다는 임금의 명령, 그 공의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이룬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인간이 범죄하였으면 죽어야 된다는 공의입니다. 아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민 고민하다가 인간들이 지은 죄값을 인간들이 받게 한다면 공의는 이룰 수는 있지만 사랑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공의를 또한 이루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버린다면 내가 네 사랑하니까 내 모른 척 해줄게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공의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함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과 공의는 인간의 세상 속에는 없어요. 인간은요, 친하면 눈 감아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친하면 눈 감아줘요. 눈 감아줘요. 눈 감아줘요. 미운 놈 걸리면 그냥 공의를 내세워서 그냥 칼로 목을 치고 그럽니다. 이건 공의가, 이건 부정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균이 있게 맞춘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십자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신학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극구 인정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은 게 기절했다고 그렇게 헛소리 심을 삼고, 시체 못 찾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관하여 마음을 닫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 십자가의 정신을 주소서.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만 즐기지 마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저 고통의 언덕 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눈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내 가슴을 애듯한 슬픔이 있다고 할 때마다 반항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여러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 experience the truth라는 경험되어진 진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양탄자를 타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춤추듯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하여 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 그 다음에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고통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 슬픔도 그 아픔도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적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도 참아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슬픔도 참아내고 억울함도 참아내고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도 참아내어서 의를 이루는 거지 화낸다고 화다 내고 욕한다고 욕다하고 싸워 누군가 나 해코지라도 같이 해코지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 번만 십자가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억울하거나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낄 때 조금 숨을 멈추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 십자가의 슬픔을 아느냐? 네가 모든 사람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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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막 섬겼던 사람조차도 침뱉는 그 모욕감을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하, 아무도 너 곁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요한도 사라져버렸고 외로이 억울이 쓸쓸히 그 외로운 어둠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난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며 모든 만민으로 하여금 그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누가 승자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사귈 수 없는 삶의 슬픔들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슬픔 속에 사였어도 교회를 위하여 참으시고 가정을 위하여 참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한번 참아보세요. 할렐루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여러분의 그 억울함이 변하여 광명한 빛처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단지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를 지식으로 인지하는 것이 구원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정신이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어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절기인데 여러분 삶에 드리워진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내어 하나님이 저 산 너머 예배에 놓아 주신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